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성이의 심리 상담소. 일단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루주의 우성이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간식과 간식을 먹으며 저희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심리 상담소가 제목이긴 한데 뭐 고민을 이제 그냥 친구처럼 얘기해보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요즘에 있는 고민들을 공유하면서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600일 축하 감사합니다. 제 여기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컴퓨터 연결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했는데 왠지 제가 눈이 잘안 보이니까 그래서 댓글을 읽을 수 있는데 되게 빠르게 가고 있네요. 잠시만요. 제가 최대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저희 간식을 일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간식에 빼놓을 수 없는 고구마와 내가 좋아하는 젤리, 신젤리. 이거는 사봤어요. 처음 먹어봐요. 곤약. 곤약 젤리. 일본에서 곤약 젤리를 먹어봤는데 좀 맛있어가지고. 저는 우유를 못 마시니까 아몬드우유, 아몬드 브리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뜸했죠. 아, 600일 축하 감사합니다. 저희 그 뭐지? 600일이었어요. 데뷔한 지 벌써. 고마워요. 우성님의 요즘 고민은 뭔가요? 제 고민을. 아, 방금 생각난 거 하나 있어요. 그, 제 고민은. 요즘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제가 원래 그때 마지막으로 검사 받은 게한 7, 8개월 전인데 도준이랑 여기 0.3, 0.3에 난시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렌즈를 끼거나 이제 뭐 활동 때 그때 시즌을 때 한번 그 컬러 렌즈인가 그런 거 한번 낀거 말고는 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안경을 끼거나 이런 게 없어서 되게 사실 지금 이 댓글도 되게 흐리게 보여.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의 저의 그 최근 방금 생각난 고민은 그거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써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아직 써주지 마봐요. 제가 마우스가 돼야지 이걸 채팅을 좀 멈춰가면서 할 텐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간식 뭐 가져왔어요? 간식 뭐 가져왔어요? 뭐 먹고 있어 지금? 제가 그 인스타에다가 다들 간식 가져오라고 썼잖아요. 머리 많이 길렀죠? 새우버거? 저녁인데 저녁? 연결됐다. 오케이. 마우스 연결됐어. 제가 이거를 막 빨리 볼수 없으니까 이거 멈출 수 없나? 됐다 됐다. 잠깐만요. 크리스피롤 먹고 싶어. 우선 저녁 먹었어요. 저 아직 사실 저녁을 먹으려다가 제가 또 이제 아시다시피 먹는 게 있으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먹을 그 뭐야 그거를
메인 음식을 안 가졌어. 그냥 이렇게 간식만. 여러분 고민 올리시면 되는데 지금 하나의 고민이 올라왔네요. 에이프츠 파츠님의 고민 뭐 심리 그런 상담인데 고민 진짜 많은데 좀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공부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요? 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공부라는 게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공부를 해서 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할 말들은 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들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그거를 꼭 동의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공부라는 게 정말 저도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치만 그런 말들 흔히 많이 하잖아요.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공부라도 해라. 그래야 뭐 좋은 대학을 갈 거다. 뭐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엔 뭔데요? 거기서 꿈을 찾아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근데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좋은 대학을 가서도 꿈을 못 찾은 사람은 너무 많죠. 그리고 진짜 왜냐면 공부가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만 열심히 그거 하나만 믿고 좋은 대학 가면은 다 된다. 그건 또 이제 아니라는 점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당연히 그건 있죠. 좋은 대학을 가면은 더 찬스가 올라간다. 뭐 그런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하고 싶은 게 없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원래 심리학 자가 되고 싶었다고 쭉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해서 대학을 그걸로 준비했던 것처럼 그때 제가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을 심지어 이렇게 입학을 들어갔어요. 이제 그게 12학년 중간쯤에 결정이 돼요. 그러면 들어갔는데 제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게 약간 바뀌었죠. 저의 이제 인생과 꿈과 많은 이제 저의 플랜들이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케이팝 스타를 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려고 할 무렵쯤에 회사에서 컨택이 몇개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오히려 60%는 대학을 가고 싶다. 왜냐면 내가 너무 준비했던 거고 어떻게 될지 나의 플랜이 어느 정도 들어갔던 문제였기 때문에 더 안전한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이제 K-pop 스타를 하면서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그건 정말 제가 상상치도 못한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말 좀 리스키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한 12학년 이제 졸업할 때까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진짜 60%는 나는 대학을 갈 거다. 한 40%가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의 기회인데 가서 한번 음악을 해볼까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 당연히 언제나 갈수 있고 대신에 뭐그 나이 때 가는 거랑 많이 다르겠지만 공부 언제든 할수 있고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좋아 심리학을 안 좋아했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즐겨 했던 거 뭔가 일로 뭔가 전공으로 준비한 게 아닌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걸 선택해 보자 해서 그 당시 때 부모님이랑도 엄청 많은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가서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을 와서 제가 데뷔하기까지 20살 때 이제 한국을 왔거든요. 근데 데뷔할 때까지 제가 스물 몇살때 데뷔했지? 25세 데뷔했으니까 이제 5년이라는 시간, 거의 6년이었거든요. 그 개월로 따지면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긴 했었죠. 사실. 그래서 그 저의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거를 믿고 갈수 있다면 5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닐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도 확실한 목표가 있고. 하지만 확실한 목표가 없이 공부만 해서 그때 가서 찾으려 하면은 공부만 하고 미래에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었는지 생각을 안 했던 그 미래에 대한 시간은 그만큼 그때부터 다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 앞당겨서 많은 걸 경험해보면서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맛있어, 젤리. 아, 그리고 오늘 그 ASC 저 오늘 처음 MC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도 잘했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고요. 게스트 분들을 좀더 이렇게 뭔가 높여주고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라이브 방송이어서 긴장도 많이 되고 이게 영어랑 한국말을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되게 정신없고 앞으로 더 발전되는 ASC의 우성 MC가 돼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 보러 와주시고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나갈 때 봤는데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여기 고민해야 돈 올라오는데 지금 그건 노노카님의 고민이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낯가림 개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와, 이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the right path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더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이미 한 발자국 다가간 느낌? 더 친해질 수 있는. 왜냐면은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분을 배려해주고 그분이 어떤 거를 어떤 방식을 했을 때좀 부담 갖지 않고 대화할 수 있을까? 그 생각 자체부터가 이미 저는 성공하신 거라고 보는데요. 뭔가 영어로 얘기하면 if you're in other if you think in the other person's shoes, you get to know them better and you get to understand their perspective. 그래서 뭔가 자신이 남이 되어서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에게 다가간다면 그 어떤 말이든 그 어떤 행동이든 그분을 배려하시는 행동이라면 저는 아주 잘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친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뭐 서로 안 맞는 게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친해질 수 있길 응원할게요. 고구마 한입좀 먹겠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 고구마는 우유와 찰떡이죠. 뭐야, 걸릴 뻔했어. 휴지를 가져올 걸. 휴지를 제가 가져와도 될까요? 살안 찌냐고요? 살 지금 찌우고 있습니다. 저 3kg 쪘어요, 그래도. 더 박스 휴지스. 어디 보자.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고민을 해결하라고 있는 거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돈이 급한 상황에서 친구한테 좀큰 돈을 빌려주는데 놀거다 놀고 다니는 모습 봤어요. 기분이 묘해요. 기분이 묘하기만 하네. 기분이 엄청 나쁠 것 같은데. 오, 저는 돈 빌려주는 거 그런 거좀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아, 정말 예민한 서브젝트 같아요.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랑 저 친구들은 돈을 서로 진짜 급한 일 아니면 안 빌려주고 안 빌려요. 그 부분은 서로의 리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진짜 저는 이런 마음을 빌려줄 때는 이런 마음을 빌려줘요. 그냥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이고 내가 그냥 네, 그냥 안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빌려줘요, 그때는. 그래서 기분이 묘한 거 당연한 거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라면 그 친구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말을 할것 같아요. 내가 너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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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나한테는 돈을 갚지 않고 있고 빌려가지 않았냐? 너무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친구분이 뭐 대화가 안 된다면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관계일 것 같아요. 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9년간 계속 좋아했던 사람을 갑자기 만날 수아가 네네네 9년간 계속 좋아했던 사람을 갑자기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을 땐 어떻게 하나요? 와, 이게 제가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학교를 옮겨 다녔어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엄마랑 살면서 많은 막 캐나다도 가서 1년 살았다. 막 필리핀도 가서 살았다가 많이 학교를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느낌이었어요. 친한 친구들 다 사겨놓고 헤어져야 되고 다 사겨놓고 헤어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저도 좀 이렇게 좀 솔직해지자면 마음을 잘 여는 편이 아니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그 마음을 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그 아픔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도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뭔지 너무 잘 이해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옮겨 다니면서 배운 게 있다면 당연히 친구들 그쵸 이사 가기 전 친구들도 좋지만 이사 가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도 너무나 좋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고 나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나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조금 더 확실해져요. 자기 자신을 더잘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가 많진 않아요, 지금. 그러면서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 그 사람이 떠나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 당연히 뭐 고등학교 가서 다른 학교를 가서 막다 흩어졌어도 제가 뭐 중학교를 다른 데로 이사해서 다 흩어진 중학생 친구들마저도 아직까지 연락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시간 되면 보고 그게 친구죠 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 있는 걸 까먹었다. 미안해요. 이제부터라도 꼭 읽을게요. 그 학교에서 친구 있는데 요즘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친구가 있건 없건 충분히 외로울 수 있고요. 친구가 있다 그래서 안 외롭고 없다 그래서 외롭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조금 다른 데 두면은 그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외로움이 싫어될 때도 있거든요.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외로움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excuse me. 그래서 뭔가 그런 그 외로움을 회복하려고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제 외로움이 치료되게 먼저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보다듬어 주는 시간들을 주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외롭지 않을 때 그럴 때 더욱더 많은 친구들과 만나고 그 좋은 에너지를 공유하는 게 저의 생각에는 어디 갔어? 수민님이 써주셨는데 이뤄야 하고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동기부여랑 의지가 부족해서 제 생각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 고민이에요. 아, 이거 정말 어렵다. 이뤄야 하고 이뤄야 할게 있는데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근데 이루고 싶으면은 동기부여가 부족하지 않지 않을까요? 정말 이루고 싶다면?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루고 싶은 건 맞는데 동기부여가 안 난다.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이건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헬스장을 정말 안 가던 운동을 정말 안 하던 사람이 일주일에 세번 운동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시작하다 한 달하고 두 달하고 그만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신년에 헬스장 엄청 붐비다가 한세 달만 지나도 바로 3, 4월쯤에는 사람들 많이 빠지고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억지로라도 하면 돼요. 억지로 진짜 1년 아니면은 뭐 6개월이라도 하다 보면은 이게 몸에 습관화가 돼요, 사람이. 그래서 운동으로 예를 들면 막 6개월을 막 일주일에 3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주일에 3번씩 무조건 갔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안 가게 되면 이제 자기가 되게 너무 못 받아들여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습관화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씩 시작해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자. 세달 동안은. 그러면서 약간 오히려 일주일에 막 일주일에 3번, 4번, 5번씩 가자라는 그런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목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점차 올라가면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 목표를 이뤄야 되는데 뭐 공부를 하루에 1시간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1시간 당연히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1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정말 아예 안 하던 사람한테도 하루에 1시간은 정말 크거든요. 그럼 10분만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10분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1시간이라는 목표를 잡아놨을 때 1시간을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자기가 뭔가 fail한 것 같고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은 단호하고 좀 엄격하니까 그거를 한 번, 두 번만 못해도 1시간에 1시간 하겠다는 걸한 번, 두번 못해도 기운이 빠지고 괜히 변명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분은 너무 쉽지 않아요? 지금 10분, 지금 브이앱도 뭐 벌써 한 20분 한것 같은데 10분은 정말 빠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 자체를 조금 약하게 시작해서 잃어가는 맛을 보면서 그 성공의 맛 들이면서 더 의지가 생길 거라고 믿어요, 저는. 나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 안경 사야 되나 봐요. 이렇게 흐리게 보여. 잠시만. 1분만. 곤약젤리 먹을까? Open your heart to us too, Sammy. I just did. I told you my
past story and how I grew up and stuff. I hope this, if there's English translations to this later on, maybe you could. But basically what I was saying is, I had to move around a lot when I was in my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days, my little days, the little Sammy days. And to sum it up, that just made me realize what kind of people were better for me and what kind of personality. It kind of made me become a better person and learn more about myself. And I think that really made me understand, even like, and not judge other people. Because there are like numerous of like different people in this world, and I have no right to judge, and no one else should have that right to judge anyone by their own personal beings, in my opinion. Mm. 더 써주세요. 제가 못 보고 지나가는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만약에 안 읽혔으면은 계속 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이 읽어볼게요. 대신에 지금 몇 분 지났는지 알려주셔야 돼. 몇 시지? 나 몇 시? 아직 7시 55분. 오케이. 안 나오지? 좋아하는 사람에게 힘이 돼주고 Cotone underscore NM님. 좋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성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힘이 돼주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옆에 있어주면은 그게 제일 힘이 돼요. 진짜로. 뭘 해결해준다고 힘이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고딩인데 공부 때문에 고민이에요. 권나현님. 고딩인데 공부 때문에 고민이에요. 방학 동안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력이 늘지 않았더라고요. 우울해요. 나름 열심히 말고 열심히 무조건 누가 봐도 내 자신에게 정말 내 자신 돌아봤어 열심히 했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만약에 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안 맞는 일인 거예요. 진짜 모든 걸 쏟았을 때. 겁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도전. 지니님, 겁이 너무 많아서 약간 라디오 하는 것 같아요. 겁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복법이 있을까요? 겁이 너무 많다. 아, 저는 그런 친구를 봤어요. 제 옛날에 이제 한국 처음 와서 저희 이제 막 연습생 생활 할 때 연기를 막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쑥스럽고 겁이 많았던 거죠. 뭘 오디션을 가도. 와,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지하철을 가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 너무 겁이 많아서 제가 지하철을 가서 막 이게 얘기해야 되나? 지하철 가서 막 거기 앞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연기를 막 연기 대사를 막 근데 그만큼 끊겼어요 혹시? 끊겼어요? 됐나? 아니, 안 꺼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됐죠, 이제. 아, 끊기지 마세요. 제발. 근데 그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가 버스에서건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이제 한 문장을 이렇게 막 했대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극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는 진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계속 부딪히면 돼요. 저도 무대 울렁증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 오늘 보셨잖아요. 그 생방송 한다고 MC 한다고 지금까지 그래도 해외 투어도 하고 뭐 다른 거지만 뭐 노래로서 무대를 섰는데 V앱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MC 자리가 되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 저 엄청 떨렸고 뭔가 게스트를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MC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 봐 걱정도 너무 많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하다 보면 많이 늘고 덜 긴장되겠죠? 이게 잘안 나와. 이거.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뭐 휴학 중이다 아니면 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 대학교를 나왔다 뭐 어떻게 했다 한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찾는다는 게 그것도 그리고 정말 도전이잖아요. 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고 싶은 거라고 다할수 있으면 저는 백수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평생 못 살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백수하면은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하면서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고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자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책 읽으면 좋아요. 책이 왜 좋냐면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생각을 하고 왜냐면 모두의 생각을 알수 있지만 내 자신이 나를 잘 아니까 근데 책을 읽으면 내가 그 캐릭터에 이입돼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정확히 알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 대처를 할까? 아, 그래서 저런 대처를 했어도 그게 이해가 된다. 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성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죠. 아, 고민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혼은 그 정말 진지한 거고 정말 많은 생각과 서로를 너무 잘알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진지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웃픈 건데 방금 나는 나의 집에서 지금 도망치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럼 도망치세요. 저 같은 경우도 가출을 많이 했습니다. 장난이고요. 도망치시는 거 제가 이제 해봤던 결과 제 집에서 막 맨날 도망쳐서 막 친구네 집 가서 자고 이랬거든요. 맨날 막 엄마랑 막 이제 막 싸우고 막 혼나고 이러면은 제가 진짜 너무 많은 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저의 과거를 좀 말하기 부끄러운데 도망쳐가지고 뭐 저는 그때 뭐 미국에서 자전거 타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좋아했으니까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스케이트보드 타고 산에서 자전거 타고 산악자전거 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자는 거죠. 친구들이 자요. 그다음 뭐 어떡해요? 뭐또잘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해서 2, 3일까지 잤어요.
어떻게 그다 돌아가야지 뭐. 그러니까 결국에 안 나가는 것보다 못해요. 진짜 솔직히. 오빠도 차가 있었는데 그 무슨 말이지? 아 고등학교 때요. 차에서 잔 적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만 16살 때부터 운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학교를 가려면 차 타고 20분 갔단 말이에요. 저희는 거의 막그 거리가 좀 있으니까 항상 다 고등학생들도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집에 막 싸, 막 엄마랑 혼나고 싸우고 안 들어가 이러고 나가잖아요. 감정적으로 한 다음에. 그러면 주차장 앞에 집 앞에 세워놓고 차에 자는 거야 그냥. 막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면서 막 엄마 음식 그리워하면서. 그것은 bad idea. In my opinion. Unless you're gonna start working and be on your own and take care of yourself by like with your own abilities, I think that's a bad idea. 맞죠? 지극히 저의 생각입니다. 한번더 강조하지만. 근데 우성 씨 요즘 잘 지내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네. 잘 지내요. 모든 것이 괜찮은데 저희 우리 흑장미들 좀 보고 싶긴 하죠.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 긴거 봤는데? 하고 싶은 거 생겨서 맘먹고 1년 다닌 첫 직장을 그만뒀어요. 물론 설레기도 하지만 많이 불안해요.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패기님, 패기? 패기, 아니 패기님의 사연인데. 일단 축하드려요. 그 결정을 했다는 당신 그 용기에 정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레기도 하지만 많이 불안해요.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불안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불안하면은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그냥 기분만 불안할 거면 그냥 안 불안한 게 나아요. 설레는 기분 왜 좋은 기분 있는데 그 설레는 기분만 가지고 다시 시작하세요. 굳이 불안한 기분을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와, 유학 중인데 너무 외로워요.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 저 뭔지 알아요. 저도 엄마 아빠가 보고 싶네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엄마 아빠를 나중에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힘들게 일하시고 힘들게 버셔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거잖아요. 유학 그 자녀분 잘 자라고. 그럼 그거를 그만큼 보답해드릴 수 있게 화이팅 하세요. 고구마가 맛있는데 목을 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로즈님이 말한 건데 너무 공감하는 건데 남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말할 때 행동할 때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별걸 다 신경 써요. 제 자신이 스트레스 받아요. 별거는 아니죠. 되게 좋으신 분이고 진짜 그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게 지나치게 막 신경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성격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사실 좀 앓고 있던 이제 그런 뭔가 트라우마라 그래야 되나? 조금 덜 신경 쓰세요, 그냥. 왜냐면
상처받아요, 그냥 본인이. 그리고 뭔가 특히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게 있다면 정말 상처받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거를. 조금 놓으면 그때 돼서야 조금 편해지면서, 그렇다고 뭐 나쁜 사람이 되라는 거는 절대 아닌데 조금 덜, 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라 인것 같아요. 또 자기 자신만 너무 사랑하면 안 되고요. 기타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튜브. 유튜브에서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 와, 저 유튜브로 다 이렇게 진짜 막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튜토리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씩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조금 막 이제 덜 유명한 노래나 내가 정말 쉬고 싶은 노래인데 그 튜토리얼이 없으면 진짜 이렇게 해서요. 그 기타 손 나오는 거 보고 멈췄다가, 막 라이브 클립이나 아니면 누가 커버한 걸 보고 멈춰서, 아, 저게 도대체 뭘 잡은 거야? 진짜 그런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저. 근데 그게 정말 늘어요. 이거 진짜 최애 아이템, 최애 맞나? 최애, 네, 최애 아이템. 가장 좋아하는 요즘 드링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흠연인데 너무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 많이 늘었어요. 제가 그 영어 잠시 가르칠 때랑 한국 책, 한국어 책 읽을 때.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저는 지금은 한국어 책이 더 편해요. 영어 책보다 이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책은 이제 너무 시작할 때 어렵잖아요. 그럼 동화책 같은 거 아니면은 뭐 한국 드라마 많이 보면은 이제 약간 그 말할 때 그런 게 회화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막 없이. 오빠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넬라님. 저도요. 우리 다 같이 spread the love 해요. 행복을 좀 이렇게. 아이가 아까랑 비슷한 건데, 친한 오빠, 어머,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성이라면 어떤 말해서 위로를 줄 건가요? 사치님이 말했는데. 아, 이게 아까 말했듯이 정말 어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말보단 행동이 크다고 하잖아요. 옆에 있어주는 거, 안아주고, 그게 최고예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그럴 때는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아, 어떻게 하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 재영님. 자꾸만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과거를 놓고 현재를 즐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과거를 놓을 수 있는, 진짜 방금 그 약간 그 방법을 직접 말해주신 것 같은데, 현재를 즐기면 됩니다. 어떻게 현재를 즐기냐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은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새로운 그만큼의 좋았던 추억들을 만들어 가려 하면은 분명히 과거가 진짜 딱 회상할 수 있는 추억으로 좋게 남을 거예요. 왜냐면 제 생각엔 그래요. 아무리 나쁜 추억이란 없고, 아무리 나빴었던 일도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이 되는 것처럼.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제 요즘 요일 개념이 없어서 화요일. 아 그래도 월요일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좀 덜 슬프겠네요. 영어 자막 만들어야 되는데 멤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안 들리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막에 그러면 그렇게 쓰세요. 안 들림. 안 들려서 못 쓴. 영어 자막 만들어 주시는 거요? 감사합니다. Black Rose Translation 같은데 아이디가. 끝나면 어디가? 저 어디 안 가고 연습할 거예요. 노래할 거 노래. 오늘은 게스트 없나요? 네, 저 사무실에 지금 뭐 어떻게 누굴 데려와야 되지? 저희 게스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고구마 씨 일로 오세요. 마희님이 저는 뭔가 소심한 사람인데 그래서 가끔 진짜 화내고 싶어도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지 몰라요. 아, 막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화를 있잖아요 모아요. 이렇게 한 번에 척척척척 쌓아요. 여기까지 올려요.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발사 화 화 야! 화! 이렇게 야! 그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맞나? 화! I angry 왜 인상을 찌푸려 이렇게 그리고 화났다는 거 확실히 티내주는 거죠. 화! 여기 화를 만들어요. 이 이마의 주름으로 화자를 쓰는 거예요. 화. 아, 젤리 더 사올 걸. I like 젤리가 좋네, 너무. 맛있었네요. 요즘 좀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질리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근데 또 막상 먹으면 맛있네. 내 고민은 오늘 저녁 메뉴. 하, 그러게요. 전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아 이거 여기 어디냐면 저의 그 이 사무실이에요. 여기 합주실 저 있고 여기 작은 방 약간 작업실처럼 해놨어요. 제가 근데 이게 뭔가 그 포스터도 붙여놓고 좀 뭐 꾸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제대로 못 꾸몄는데 기타 보이시죠? 저기 우리 포카운터스 어디 있어? 왜 포카운터 쓰냐면 뭔가 이제 그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뭔가 포카운터스 같아서 포카운터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8시 20분이야 벌써?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벌써 1시간 다 돼가요? 어떡해. 노래 해달라고요? 나 지금부터 한 10시간 노래 할 건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기타를 요즘 좀 어쿠스틱 기타 안 쳤어가지고 뭐 하지? 아주 짧게 할 거예요. 콜? 다 나갔어. 포카운타스 추웠나봐. 내기 다 음들이 다 샵돼 있네. 그 줄이. 이게 추우면 나무가 약간 슉 쪼그려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쓴 노래 들려드릴까요? 이거 진짜 비공개인데 근데 이제 여기다라 해놓으면은 안 되나?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진짜 곡을 쓰기 시작한 지 언제? 이거 19살 때 쓴 것 같아. 20살인가? 되게 달콤하고 되게 가사도 귀여우니까 표절하시면 안 돼요. 안 할 수도 있겠다. 너무 어렸을 때 쓴 거라. 빨리 했어. 아침이야 아니고 어서 일어나 내가 딸기 팬케이크 만들어 왔잖아 노란 쟁반 에다 우유랑 그도 딱 한 개만 가지고 일어나 아침같이 먹어줘 Good morning baby 어제 다 못 본 영화 끝내야지 10분만 더 달라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음식이 식어버리잖아 맞춰보면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good, good morning, baby Good morning, baby 어서 일어나 아침같이 먹어줘 Good morning, baby 어제 다 못 본 영화 끝내야지
아시아죠? 제가 첫 이제 왕곡으로 썼던 곡이, 저 기타 하나로 19살인가 20살 때 이제 막 그때 저도 너무 외롭고 막 한국 와가지고 그 그때 처음 쓴 곡이네요. 저렇게 왕곡으로 진짜 아무한테도 안 들렸어. 제 멤버들이랑 제 친구들 빼고 뭐 들려준 것도 제대로 들려준 게 아니라 장난으로 부른 거 말고는. 그래요, 오늘 너무 나의 많은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어떡해, 부끄러워졌어요 좀 지금. 잠깐 이렇게 잠깐 이러고 있을까 우리? 몇 시야? 벌써 26분이에요? 아, 그 방금 제가 불러드린 노래 제목, 제가 만든 제목 그 허니곰이었어요. 허니곰. 허니곰. 여러분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허니곰 웃기잖아요. 막 노랑 쟁반에다가 허니곰. 아, 딸기 팬케이크 만들어 왔잖아. 포크도 딱 한 개만 가져왔대요.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진짜. 후, 가야겠다. 가자. 너무 부끄럽네. 얼굴 빨개지겠어. 여러분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 정말 좋았어요. 그래도 저도 나름 힐링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힐링이 됐었으면 하네요. 서로 이렇게 뭔가 공유하면서 다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듣고 나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하고 하면서 저는 항상 힐링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그리고 또 봐요. 오늘 ASU 응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리고 좀 아쉽다 그쵸? 그치만 아쉬워야 다음에 볼 때 이제 더 좋으니까 아쉬움 있을 때 떠나야 다음에 볼 때 더 기대되고 그런 거잖아요. 오케이. 아 근데 진짜 끊기 싫다 오늘. 갈게요. 안녕. 나 이제 연습할 거예요. 노래 연습 좀 하고. 갈게요. 고마워요 오늘. 빠이빠이. 이거 되게. 안녕.